아, 예, 여러분들, 예. 예, 마이크 테스트. 자, 여러분들,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예, 아, 아무튼 좀 뭐 연 이틀 또 이렇게 좀 방송을 좀 하고 하니까 좀 참고하시고. 아, 진짜. 정말 돌았나 이게. 아,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들. 영민이. 영민은. 이런 사람 여러분들 뭐 영민 쩔밍 말고 뭐 누구 있어? 어? 예, 아무튼 여러분들 뭐 이렇게 좀 자주 보니까 예, 여러분들 좋죠? 하니까 오늘 마인턴 눈깔 아주 바쁩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뒤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경규인 줄 알았어. 이경규 줄. 안녕하세요. 이경규. 오늘 다들 이렇게 오랜만에 모인 것 같은데 예. 다들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지 못한 것 같습니다. 행복해졌어요. 아이고, 따가 이제 확실히 한 신입들 4명 이제 들어와서 어제 또 지도 편달도 또 하고 나니까 뭔가 좀 스토리도 이제 좀 더 만들어진 것 같고 확실히 이제 좀 신입들이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이제 뭐하고 하니까 별보도도 이제 조금 바뀌고 항상 밑에 있었는데 이제는 뭔가 좀 중간에 있고 이제 이런 게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아무튼 신입들 어제는 이렇게 좀 가까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멀리 앉으니까 살짝 좀 어색합니다. 예? 아유, 어제 나도 아이씨 좀 먼저 오랜만입니다. 아이씨. 죄송합니다. 말할 땐 하지 마. 예. 구걸. 그러니까 또 누구 하나 붙잡고 또 구걸하려고 이 새끼가 이거. 김우미와 별풍선. 되지 말고 오세요. 가장이란 새끼가 이거 또. 저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아, 그래서 이제 어제는 이제 좀 특별히 우리 또 원래 신입들이 원래는 이제 한두 명씩 들어오고 뭐하고 해서 좀 원래는 막 이제 초반에 들어오자마자 그래도 뉴페이스니까 좀 막 주목을 받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네 명이 들어와서 좀 상대적으로 좀 신입들이 좀 살짝은 좀 뭔가 좀 불리하고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는 뭐 특별히 어제 방송 뭐 좀 기여도로 다 들어가게 된 점 다 뭐 누구 불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있으면 얘기하세요. 나가면 예? 그대로 나가면 됩니까? 여러분들 마이너스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0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매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100개 뭐지요? 기여도 100점 만점에 100점 누구십니까? 잠갔다. 야, 그 패턴. 정말 원래 슬로우 스타트입니다. 아니 근데 아직까지 그래도 시그 댄스 한번. 심하다. 잠갔다. 야. 그렇게 슬로우면 발표 죽어요. 그렇죠. 이제는 이제 예전 같지가 않아.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방제 그대로 오늘은 이제 좀 피라미드 예, 술 먹방이고 하니까 요거는 이제 좀 자주는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뭐 아, 또 술로 또 이래? 뭐 하면서 뭐 좀 누구 불만 있는 사람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예, 말하면서 나가십시오. 예, 출구는 오른쪽입니다.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 이게 좀 원래 지금 전날은 원래 안 터져요. 절대로요. 예. 예. 역사가 증명합니다. 너무 안 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직급 전날 이제 피라미드라도 해야 뭔가 조금 만회가 돼요. 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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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요한 순간. 예. 잠깐 핸드폰 들고 있잖아. 예,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지금 계속 좀 밑에 있어가지고 너무 예 지금 마카오톡을 좀 돌리던 중이었습니다 형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거 저 같은 이런 쓰레 같은 놈한테 관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민이시여.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예. 아 예 감사합니다 형님. 그렇게 막 토로를 했는데 예 한번 좀 그렇게 해서 좀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어제 내 좀 약간 술 취해서 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어제 지도 편달 아 뭐해요? 잡담 금지. 이거 집 가서 해 니네 둘이. 뭐하냐? 미쳤나 이 사람들. 내가 얘기할 때나 윗사람들 얘기할 때는 그냥 싸닥 치고 있어. 뭐하는 거야 지금? 말도 못해 눈치도 없어. 셔럽. 어제 지도 편달 했잖아. 저 답답하게 저 씨. 좀 꼬셔봐요. 네? 늘 얘기합니다. 네, 늘. 그래도 우리는 이제 오황이 있는데 그 시그는 예 다 아 이 새끼가 진짜 이 새끼. 죄송합니다. 네. 아니 미쳤어 이 새끼야. 아, 오늘 왜 이래 이거 아니, 자꾸. 노래 별로시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아니 얘기하고 있잖아. 죄송합니다. 아니 왜 이러니 저 이제 인턴들이 다. 족 같은 것만 보고 배우는 거예요. 맞습니다. 비디오 올리는 거잖아. 왜 이렇게 발 정신이 산만해? 죄송합니다. 괜히 까먹었잖아 말을. 네, 오황까지 하셨어. 그래, 우리네 이제 오황은 웅장하게 이런 딱 이제 시그가 있어야 예.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한번 좀 신입들 지도 편달 방송을 해보니까 병사원. 예. 심각합니다. 예? 어떻게 다 나쁜 직원 하는데 네 명이 다 병사원을 뽑을 수가 있습니까? 멋있다, 예? 멋있어. 아, 또 그런 일이 있었어.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네. 이거는 진짜 반성해야 될 일이에요. 맞습니다. 예? 이제서야 예, 아니, 몰표를 받았군요. 예. 몰표가 아니라면은 조금 그러려니하겠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성 문제 있는 겁니다. 예? 네, 이번에 좀 정지 이슈가 많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예야 모든 직원들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신입들 이제 오면은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초창기 멤버 아니에요. 맞습니다. 누구보다도 광우 상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이제 할 텐데 신입들을 조금 잘 또 친절하게 가리켜줘도 모자를 판국에. 쓰레기 새끼. 아무튼 반성하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행히 그래도 어제는 좋은 직원은 하트요, 시원, 민재는 제가 봤을 때 장난으로 한 것 같아요. 네,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대표님. 네, 아무튼. 네. 우리 시부장이랑 하인턴 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또 시부장이야. 이제 좀 부장으로서 뭐 당연히 직원들 이끌어야 된다 생각하지만 야, 같은 인턴인 하트유가 그래도 옆에서 이제 뭐 식으면 식으 뭔가 조금 이렇게 좀 잘 가리켜주는 모습이 너무 이제 좀 감동했어요. 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네, 더 잘하겠습니다. 더 잘 가르치겠습니다. 아! 아싸리 말 나온 김에 그래요. 선물 증정하겠습니다. 아, 친수. 예, 여러분들 1회 때 우리 하인턴이 1등으로 그때 100만 개 넘었었죠. 아주 큰 예, 광우상사 공을 세웠습니다. 그때 1등해서 예, 오늘 예, 담이 아닌가 목걸이 예, 상품 증정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 어울릴 것 같군요.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아, 제가 진짜 광우상사에 입사해가지고 이렇게 다들 좋아해 주실 줄 몰랐는데 울지 마! 진짜 감사하고요. 감동받아서 정말. 여기까지 받고 진짜 너무 앞으로 더 잘할게 생각하고. 박수! 감사합니다.
빛인소 1부, 2부 방송이 아주 잘 됐습니다. 그때 또 빛인소에서 아 우리 또 심장이 또 1등하면서 그때 당시 200만 개가 좀 넘었죠. 15자는 솔직히 뭐 팔찌, 뭐 목걸이, 반지 예 지금 이제 광호송사 통해서 안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핸드백도 우리 심장 품격에 맞는 샤넬 디올 그런 거보다는 에르메스 예, 이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렵게 구했습니다. 하긴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보면은 아 에르메스 말로만 들어봤는데 아 포장은 이렇게 돼 있구나 예 그냥 눈욕이라도 하십시오. 색깔도 여러분들 까만색이나 흰색 이런 것보다는 우리 또 식당도 베이지색 무난하게 어떤 옷에든 예, 좀 잘 들고 다닐 수 있게 요거를 좀 골라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남자 색으로도 가능하지만 여기 이렇게 또 열어보면 여자들 여기 또 끈도 있어요. 예? 아 그거는 따로 주문하고 해서 여자들도 여기 좀 끈으로 해서 미니백으로도 잘 메고 다니죠. 집밖에나 이제 어디 좀 잠깐 외출하고 할 때 잘 어울린다 이러고 다니면 진짜 잘 간지나죠. 잘 어울린다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 대표님께서 항상 1등하면 저 선물 이렇게 많이 챙겨주시고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많이 챙겨주는데요. 오늘만큼은 그래도 우리 대표님께 선물을 하고 싶어서 제 선물을 대표님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저 대표님 드리려고 산 거예요. 예? 아 그런 거 하지 마. 또 괜히 왜 또? 예? 아니 또 저 박광호 선파라 오늘은 그런 거 하지 마. 오빠. 뭘 무슨 15장은 뭐 좀 저런 거 뭐 에르메스 뭐 선물해 줬다고 뭐 은차장은 뭐 없냐니? 사람 참. 하지 마 그 부담 주지 마. 저 그러면은 그래요. 이제 드디어. 우리 오늘 이제 좀 직원들 인사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만 씨. 드디어 예, 한 3시간 만에 여러분들 첫 이제 인사하게 되겠군요. 네, 안녕하세요. 보인턴입니다. 말로만 듣던 버러지가 이런 거구나 뼛속 깊이 느끼면서 직급전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보필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광상의 확춘아 인사드립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차장 사원 자리까지 제가 올라가고 싶다고 설쳤었는데 정말 생각이 없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현실을 깨닫고 인턴 자리만큼이라도 꼭 유지하고 싶습니다. 1등은 또 이렇게 다 같이 있을 때 처음 해보는데요. 끝까지 노력해서 1등 꼭 유지하고 싶습니다. 다플단 화이팅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인턴이 아니라 우리 폭스나인한테 아 이번 직급 전에 폭스나인 오빠 오늘 이번에 직급 뭐 하고 싶다 얘기하면은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직급이요? 네. 얘기해도 됩니까? 예, 얘기하세요, 빨리. 사원까지 올라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폭스나인 개무시한다. 아니 그게 아니라 부장한다고 하면 부장까지 따주는 사람이에요. 아, 네. 다시 말하세요, 다시. 부장도 해보고 싶습니다. 예? 하란다고 진짜 말하니? 안녕하세요, 도라트방 하인턴입니다. 도라트방 이후 이전 회차들. 의 피쿠닷을 반성하는 의미와 더불어 정신 차리기 위해서 개인 방송에서 강남 야킹우에 이어 혼대모어 근본 코스를 돌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목걸이 걸어주신 만큼 이제는 더 이상 댄스 원툴련이 아닌 최소한 도라트방까지는 되지 않도록 자신 있게 말 하나라도 던질 수 있는 하인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이너스의 사나이 마마 마이준입니다. 여러분들
좀 진짜 버러지 그 자체인 것 같은데 오늘 예, 또 슬로우 예, 스타터인 만큼 예,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예, 끝날 때까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런데 뭐가 좀 개인 방송에서 뭔짓거리를 했길래 오늘 시크 한 번도 안 하지 않았어? 아니 어떻게 된 게 올 마이너스예요 오늘 풍이.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기록입니다. 깨지지 않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 그냥 오늘은 그냥 피라미드니까 토끼소주 마시고 아 직급 전날 몰빵하겠다. 작전주. 안녕하세요. 워쩔민의 쩔입니다. 오늘은 직급전 마지막 날인데요. 마지막 캡 피라미드 수목방인 만큼 최대한 기여도 쌓아서 허리라인의 통곡의 벽을 느껴드리도록 하고 싶습니다. 지금 살짝 허리 디스크가 걸린 것 같은데요. 쩔풀 한 번씩만 17만으로 한번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핍니다. 네, 쩔풀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기의 남직원 영배명의 둘째 잡부 영과장입니다. 이번 달 강호상사를 8개월 동안 하면서 심적으로 가장 힘든 달이었는데요. 오늘 정신 똑바로 차려서 날카롭고 예리하게 방송에 임하도록 할 테니까 불쌍한 저에게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전혀 통할 것 같지가 않군요. 한번 받아주십시오. 네, 원래 어떻게 보면 한 6, 7개월 정도 때는 예. 좀 이렇게 좀 감성팔이하고 하면 이제 이게 좀 통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시청자들도 이제 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예, 이제 그런 좀 마인드를 이제 갖고 있어서 과연 이젠 더 이상 통할런지 예, 예 의문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유잼 은차장입니다. 오늘은 그 직급전 마지막 출근 날이고 피라미드 술먹방 날인데요. 오늘 샴페인조에서 마지막 끝까지 꼭 기어도 잘 싸워보고 싶습니다. 밑에서 올라오는 이제 무서운 신입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왜 은차장인가 오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아니 그러니까 은차장이 아니라 뭐 은짜장으로 들렸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시부장입니다. 오늘 대망의 피라미드 술먹방인데요. 저는 원래 토끼띠랑도 잘 안 맞고 토끼 근처에도 가기 싫은데 지금은 샴페인조에 있지만 턱걸이에 걸쳐져 있습니다. 오늘도 간절한 자세로 10일단 여러분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1등이 4만 개 차이가 나는데요. 중꺽마 여러분들 10일단 화이팅! 안녕하세요. 광상의 허리 워쩔민 워쩔민의 허리 민델입니다. 직급전 앞둔 마지막 방송인데 요 며칠 제가 계속 벌금조에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마지막 방송은 꼭 상금조에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진짜 간절합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행궁. 네 위기의 남자 예, 마영병의 병에 병을 맡고 있는 병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방금 들으신 위기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위기라는 뜻은 위태로울 위, 시기의 시 예, 이 뜻은 위험한 고비나 시기라는 뜻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기는 또 다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건 바로 틀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 위험한 고비를 틀 수 있다. 따라서 위기는 곧 위험한 순간을 틀 수 있다.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틀기요. 예, 위기는 곧 위험한 순간을 틀 수 있다는 기회라는 뜻이 더 담겨져 있습니다. 행궁이구만. 힘들고 위험한 이 시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위기의 남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게요. 좀 뭔가 좀 정지당하고 와서 뭔가 좀 재미도 없어졌어요. 네. 예. 똑같은 패턴. 정신 차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기인데 지금 뭐 그 따구로 인사를 해. 예. 마이너스를 부릅니다. 불러요. 이제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순간을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병맘은 없습니다. 제발요. 예, 감사합니다. 벌써 탕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워쩔민의 워 서원입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마 아니겠습니까? 저희 워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직 얼마 차이 나지 않습니다. 꾸준함 유지해봅시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나인턴입니다. 매 회차마다 오늘만 살자는 마음으로 임하다 보니
10시간 동안 사자타를 써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저에게 소중한 나풀단이 한 분 한 분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직원들 뒤에서 사자타를 쓰던 엑스트라를 지나서 주인공의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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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라도 하고 싶습니다. 제발 오는 만큼은 토끼 소주 먹고 나뒤하지 않도록 오라버니들의 많은 나풀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불련진입니다. 지도 편달도 무사히 마치고 나니 강우 상사에 조금 더 스며들게 된 것 같아 좋았습니다. 강우 상사의 상징적인 목걸이를 목에 걸게 되었는데 목걸이에 값어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피라미드 술 먹방은 처음인데요. 이러다가 토끼 소주까지 갈까 무섭습니다. 제발 소맥이라도 먹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거지단 왕초 집화학입니다. 철도 여러 번의 담금질로 인해 단단한 강철이 됩니다. 저도 어제 지도편달로 조금 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직급전쟁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들어온 만큼 기존 직원분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염치 없지만 저 맛있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소맥도 좋고 골든블루도 좋습니다.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화학은 또 뭐 이렇게 오늘따라 말을 잘해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뭔가 아까 병사원이랑 좀 비교가 됩니다. 예? 괜히 뭐 아까 위기를 갖다가 뭐 무슨 뜻을 얘기하셨나? 아싸리 저 이제 철 담금질이 훨씬 낫구만. 예? 근데 위기라는 뜻도 못 배운 새끼 못 배운 새끼. 재미가 없잖아요. 어찌 됐든. 노잼이요. 예? 그러니까요. 아니 원래 인사원 툴이었는데. 네. 예? 여러분들 근데 이제 좀 이제 이렇게 되니까 뭔가 좀 남직원들이 불쌍해지는군요. 온 뭐 쟤들은 삼겹살도 먹이지 말라니. 예? 먹고 합시다. 여러분들 아무튼 예, 오늘은 저도 이제 좀 풍부해 있기 때문에 저도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좀 삼겹살이 너무 땡겼습니다. 진짜. 하지만 삼겹살도 같이 옆에 좋은 사람들과 같이 이제 이렇게 또 술을 마셔야 더욱더 맛있지 않을까. 너무 맛있는 것 같은데요. 민재절빈 이 옆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조금 아싸리 여러분들 조금 올려주시든 내려주시든. 예? 내려갈 만큼 싫습니까? 감사합니다. 진짜 많이 사랑해. 받은 거 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받은 게 없어요. 이빠야 한대 피자. 말씀하세요. 자신감 있게 말씀하세요. 네, 마인터님 아직도 춤을 안 추셨고. 예, 맞아요. 근데 왜요? 왜 이렇게 당당해? 예. 마버러지. 예, 죄송합니다. 그래. 당당하지 않습니다. 드립으로 쿵 받으라고. 드립 좀, 그 구걸 좀 그만하세요. 버려. 찡찡 서운. 이제 사랑을 말하세요. 맞아요. 그리고 영병마 족밥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표님 위해서 조금이라도 거둘 수 있고 조금이라도 도움 드릴 수 있으면 그거로 만족하는 인간들이에요. 저희는 정말로. 그럼 여직원들은 그렇게 못합니까? 저희는 조금이라더라고요. 그러면은 대표님, 예. 남직원 다 나가길 원하십니까? 쟤들은 이제 나가야 됩니다. 아저씨, 진짜 이제는 퇴출돼야 됩니다. 우리는 남자기 때문에 대우받아야 된다. 오래됐으니까 대우받아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젓 같은 마인드로 그런 거 진짜 없습니다. 진짜 그냥 지금 나가셔도 됩니다. 나가. 지금. 그래 그렇게 불만이 많은. 그럼 왜 이렇게 지지도 모르고 이렇게. 형님 그 맞습니다. 맞는 말. 그냥 지금 나가. 아닙니다. 나가. 야 이 개새끼야. 아니 선배님 맞습니다. 좀 섭섭합니다. 아 섭섭하면 지금 나가. 집을 왜 짜이. 씨발 열어! 아이 씨발 열어!